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2월 과세했죠? 2월 과세가 뭘까요? 딱세 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거죠? 취득가액도 증여자 취득가액, 보유기간 따질 때도 장특공제와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2월 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어주고,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증여자의 취득일, 세율 따질 때도 증여자의 취득일. 자,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 증여 후몇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띄어먹죠? 못 띄어먹게끔 2월 과세한다. 증여자 기준이네요. 그럼 수중자는 뭐 도네요? 증여세 내고 양도세도 납부하죠? 그럼 여기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증여를 인정하죠? 그 다음 증여세 납부했다면 어떻게 배웠어요? 안 돌려주죠?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는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증여자가 책임지되 계산만 2월 과세한다. 이게 세개세 개가 필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다? 이제 덧붙이면 됩니다. 자, 295쪽 35번 2월 과세.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세, 뭐를 물어본다? 증여세. 자,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예, 증여를 인정하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받는 자살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한, 받은 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취득일로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리고 3번은 몇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뭐를 딱네 가지만 되죠? 토, 건, 특, 취득 권리. 그러니까 토지 맞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망했잖아. 그럼 사망하면 돌아가셨죠? 이거는 죽었으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하면 사망하잖아요, 상속. 사망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혼하죠? 이혼하면 뭐다?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다. 그래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2월 과세 제외합니다. 이혼이 다시. 자, 이혼은 2월 과세에서 적용하죠? 갑취득가액, 사망하면 을취득가액으로 적어요. 그럼 사망하면은 뭐다? 소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제외한다. 2월 과세에서 제외. 그러나 이혼은 2월 과세에서 포함해요.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자, 세금을 떼어먹을 목적이 없는 것. 자,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은 게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게 뭐가 됐다? 수용당해서. 그럼 수용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죠? 포인트는 2년 전에. 그럼 역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다? 2월 과세를 적용해 보니까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그리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양도세가 4억이 나왔네. 그럼 세법은 큰 걸로 가요. 이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1억.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4억. 그럼 이럴 때는 뭐다? 4억으로 가죠? 그럼 4억으로 간다는 얘기는 1억으로 안 하겠다. 2월 과세를 적용한다. 틀렸네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그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예상 문제를 이제 중요한 것만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9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이거는 이월과세죠? 이월과세.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있다. 완이 있고 투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도소득세를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니까 재계산하겠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원리는 똑같아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아먹었을 때 이쪽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에 하는 거고 이쪽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형이야. 형. 동생. 특수관계인이죠? 동생. 그리고 똑같아요, 원리는. 병에게 몇년 이내에 양도했다? 5년 이내에 양도합니다. 그래서 형을 증여자라 그러죠? 증여자. 동생을 뭐라 그럽니까? 수중자. 그럼, 동생, 증여세 내야죠? 그리고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거예요. 이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그럼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 아닌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동생 세금을 합쳐봐. 합쳐보니까 3억이야. 근데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했다 가정하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5억이야. 직접 팔면 5억인데 동생을 통해서 5년 이내에 우회 양도하니까 3억밖에 안 나. 얼마 띄어 먹었어요? 2억. 그래서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 증여자의 조세가 큰 경우죠. 그럴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어떻게 보겠다?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5억을 걷겠다. 그럼 이세 가지는 똑같죠? 세 가지는 형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데 이게 중요해. 요세 가지는 다르죠? 그럼 증여세는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 돌려줘. 환급하고 끝나. 그럼 돌려준다는 뜻은 뭐다? 부과를 취소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돌려주고 끝나.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누구다? 증여자입니다. 왜? 증여자가 직접 판 걸로 보니까 이쪽은 수중자예요. 이세 가지는 반드시 달라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동생이 챙겼죠? 형 보고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형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도세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쪽은 없다. 세 가지가 달라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있거든요. 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투는 두 번째는 이건 증여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뺀 특수관계인. 이거는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양수가 되겠죠? 이것도 부당이익계산 부인 투입니다. 자, 조금 이따 하고요. 자, 47번. 소득세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들에게 등기된 국내 소지 건물 4년 후니까 5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래서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거는 이 가족끼리 하는 이월과세, 형과 동생, 특수관계인끼리 하는 부당이익계산 부인 문제가 섞어서 출제된 거예요. 그럼 1번 배우자는 이월과세죠? 그럼 역시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의 취득가액. 갑의. 그다음 2번 을과 갑이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뭐야? 이혼. 위장이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주죠.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갑이 취득가액을 적어라. 그러나 사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의뢰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이온. 그다음 갑이 취득 당시. 자, 3번. 을이 갑, 을과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죠?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 취득이로부터 따진다? 항상 갑이. 갑이 건물을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 갑이.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줄.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는 이월과세네요. 이월과세다. 그럼 이월과세니까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아니한다. 맞네요. 모든 세금은 뭐다? 증여 수증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수증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양도세 납세무자가 누굽니까? 수증자입니다. 이쪽은 누구라고요? 증여자고. 그래서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주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증자다. 연대납세무가 없다. 자, 그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비 직계 왜왜 왜니까 형과동생이네. 부당이익예산 부인 문제네요. 그래서 을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 근데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양도세보다 큰 때는 큰 때. 그래서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보다 커. 큰 때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정답은 5번이네. 그래도 동생 세금이 5억이야. 반대로 돼서 형이 직접 하니까 3억이야. 그래서 비교과세에서 이럴 때는 부당이익예산은 부인을 하지 않고 큰 걸로 걷어가야겠죠? 그래서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럴 때는 수증자의 조세가 크고 증여자세 조세가 적을 때는 부당이익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5억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직접 양도한 거볼 때는 수증자의 조세가 적고 증여자세의 조세가 클 때는 띄어먹었잖아. 그럴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근데 이 문제는 뭐다? 적을 때가 아니라 큰 때에는 큰걸 걷어 가야 되겠죠?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이월과세와 부당이익예산 부인 정리가 끝났네요. 그래서 양도세는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뭐다? 대부분 점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당이익예산 부인 2입니다. 갑과 을, 특수관계인입니다. 시가 10억짜리를 양도를 합니다. 그 다음 거래가의 구액 9억. 9억을 받았다고요. 그럼 남에게 팔면은 10억인데 특수관계인 간에 무슨 양도한 거야? 양도세를 띄어먹으려고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겁니다. 그럼 부당한 거래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차액을 계산해요.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뭘로? 시가로. 자, 그럼 1억 차이 나네요? 그럼 1억 차이 나니까 뭐다? 여기는 안 들어가. 그 다음 시가의 5%를 계산해 보죠. 10억의 5%는 뭐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이상, 1억은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5% 이상은 차이가 나므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겠다? 시가.
10억과 10억,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3억 이상 차이라는 거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거래. 그다음 옆에 56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56번.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1번. 특수관계인 업도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죠? 그리고 특수관계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매입, 고가 양수, 낮은 가격으로 양도, 저가 양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겠다. 그래도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도 2대의 경우 인정될 때는 3억 이상 또는 5% 이상. 자, 그다음 4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포인트는 뭐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 이거 부당이익계산 부인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는 거죠? 이거는 증여 후 양도입니다. 1번, 2번은 뭐다? 양도예요. 출발이 양도 양수고. 그건 5년 이내. 그럼 어떻게 본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증여자가 뭐다?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맞죠? 자, 4번. 3의 경우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다 진다. 자, 그다음 3의 경우입니다. 자, 증여세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줘요. 환급하고 끝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중자고 연대 납세무는 없고 이쪽은 반대죠. 증여세는 환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 안 하고 양도세는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는 똑같고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네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요 정도. 자, 58번 하나만 더 풀어보자고요. 자, 58번. 자, 사촌형. 자, 사촌형인 거주자에게 특수관계인이죠? 틀린 거. 1번. 만일 갑이 또 나왔네. 어쩌고저쩌고. 5년 이내. 이거 부당이익계산 부인 문제예요. 그럴 때는 갑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네요. 자, 그다음 2번.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3년 보유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그다음 갑과 을은 형과 동생은 특수관계인. 자, 4번 때문에 했죠?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10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 을에게 9억 원의 양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시가 10억 원짜리를 9억 원에 저가 양도했죠? 거래가액이 9억이야. 이렇게 9억이라면 자,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은 9억으로 계산한다. 그럼 차액이 1억밖에 차이 안 나죠? 3억 이상 차이 나야 돼. 근데 시가의 5%는 차이 나고 있죠? 그럼 9억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10억 원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 그리고 미등기는 미등기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등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 70%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 끝나네. 양도세, 2월 과세. 그 형과 동생이 하는 증여 후 5년 이내 부당이익계산 부인,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는 경우죠. 그리고 특수관계인끼리 양도 양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어주네. 하나, 둘, 셋. 이거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로 들어가네요. 자, 세율 50%.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리 딱돼 있어요. 해설에. 자, 구분. 자, 미등기는 70%입니다. 미등기로 결정되면 70%. 그럼 등기된 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리고 2년 미만도 옆에 2년 미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도 60%. 그래서 분양권은 뭐다? 1년 미만은 70이죠?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0, 60. 그래서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요. 6에서 45가 없다.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누진세율, 기본 세율이죠? 6에서 45. 그리고 그 외, 상가 토지, 이런 거는 뭐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누진세율이다. 그 외, 이게 돼야 돼요. 토지상가, 예를 들어서. 토지상가를 미등기로 팔면 70%,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누진세율. 6에서 45. 그러나 분양권은 2년 채우더라도 기본 세율이 없어요. 6에서 45가 없다. 60. 그리고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언제나 뭐다? 기본 세율. 기타 자산은 6에서 45로 갑니다. 그럼 사례가 나왔죠? 1번. 1년 6개월. 항상 뭐를 팔았다? 지상권. 1호 자산이잖아. 그럼 1년 6개월은 40. 그 다음 2번 뭐 팔았어? 상가. 2년 채웠죠? 기본 세율. 상가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워야 기본 세율 6에서 45. 자, 그 다음 미등기는 무조건 뭐다? 70. 그 다음 1주택이네. 6개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1년 미만은 몇 프로? 70. 그리고 5번은 뭐다? 상가. 자, 상가는 1년 못 채우면 50. 이렇게 해서 기본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꼭대기. 그럼 50% 물어보네. 옳은 것. 자, 1번. 해설 아까 다 했죠? 밑에 해설 다 나왔어요. 그럼 50%로 가는 거는 5번밖에 없네. 상가 토지. 상가 토지는 뭐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2년 이상일 때만 기본 세율로 간다. 자, 59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60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60번 세율이네. 자, 1번 뭐 팔았다? 주택. 1년 못 채웠죠? 1년 채웠잖아요. 1년은 채웠는데 2년은 못 채웠죠? 그럼 주택이니까 몇 프로로 가? 60. 그 다음 2번은 뭐 팔았어? 상가. 2년 채웠죠? 기본 세율. 6에서 45. 40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상가.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 50.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4번. 주택. 하나든 두 개든 주택. 1년 못 채웠죠? 70. 60 틀렸네. 70이에요. 그 다음 5번은 상가 건물. 1년은 채웠는데 2년은 못 채웠죠? 가운데 거. 몇 프로? 50이 아니라 40.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61번. 세법상 거주주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틀린 것 1번, 뭐 팔았다? 상업용 건물, 상가. 1년 채웠네. 2년은 못 채웠죠? 가운데 40%. 맞네.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같이 가요? 1년 못 채웠다. 70. 그 다음 2년 채웠네. 분양권.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기본 세율이 없다. 무조건 60. 6에서 45가 아니라 60%입니다.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 전매하면 2년을 채우더라도 6에서 45로 간다는 것. 자, 그다음 4번. 자,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뭐다? 이거는 투기 목적인데
세율이 높아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해주잖아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래서 이거는 2년 채웠다 가정하면 10을 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세율이 6에서 45죠. 항상 앞에 거는 암기해야 돼요. 여기다 10을 더한다고요. 비사업용 땅은 그래서 16에서 55까지 올라갑니다. 항상 누진세율은 앞에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16%라 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다? 과세 표준이 1200이니까 앞에 거를 물어본다. 10%가 아니라 뭐다? 16%. 맞네요. 그 다음 미등기는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무조건 70.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2번도 똑같아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쭉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 주택입니다. 22년 7월, 10월에 양도했다. 과세표준이 1억 1천만 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1200만 원까지는 6%. 주택이니까.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그럼 20년에 사서 22년에 팔았네. 그럼 빼면은 2년 조금 지났죠? 2년 조금 지났잖아요. 며칠. 2년 채웠잖아, 주택. 그럼 2년 채웠다, 주택은 기본 세율 6에서 45. 앞에 거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몇 프로가 된다? 6%가 됩니다. 자, 그다음 63번. 자, 63번으로 들어가죠.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다. 1번 뭐 팔았다? 등기된 건물. 2년 채웠죠? 기본 세율. 8단계. 맞네요. 자, 2번은 등기된 토지.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그냥 토지.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맞죠? 그리고 우리가 세율에서 상속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소급정 적용하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보유하고 등기된 건물 상속받아 6개월. 그럼 보유기간을 더하면 2년 3개월이 됐죠? 그럼 뭐를 팔았어요? 등기된 건물. 그럼 2년 채웠으니까 50%가 아니라 6에서 45로 갑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 더하라. 더해서 양도세를 줄여주겠다. 세율을 기본 세율로 가겠다. 그럼 6개월로 보면 50%, 절반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이죠? 3주택이든 2주택이든 이번에 1년 동안 한시로 법이 바뀌었죠?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양도하잖아요. 다주택자가 2020년 5월 10일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그래도 중과세를 1년 유예를 시켰어요. 시행령이 통과됐어요. 5월 달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양도할 때는 기본 세율. 기본 세율에 2개는 20을 더하고 기본 세율에 3개는 30을 더하죠. 이게 없어졌어요. 기본 세율로 갑니다. 2년을 채우면은. 그래도 이 숫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1년 안에 팔아라 이거지. 경우는 20, 30을 더하지 않고 기본 세율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3번, 저 4번은 뭐다? 3주택이네. 그럼 30을 더한다. 그럼 맞죠. 이게 없잖아, 이게. 아무 때나 판 거요. 이게 꼭이법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4월 이게 들어가야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어떻게 양도해야 돼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30을 더한다. 그러면 틀리네요.
틀린다고요? 그럼 맞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다? 애매모호하죠, 그죠? 이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답이 되려면 반드시 숫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4번 주택 분양권 2년 채웠죠? 기본 세율로 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은 60이 아니라 6에서 45.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요.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20, 30을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서 기본세율로만 갑니다. 그래서 3번은 뭐다? 아, 4번은 뭐다? 틀린 지문이에요, 완벽하게.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택을 양도, 언제까지 해야 돼? 과로를 고쳐야죠, 과로를. 6월 1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거니까. 이 숫자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다. 들어가면 뭐다? 기본 세율이다. 그래서 30이 삭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정법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6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율입니다. 1번. 하나의 재산에 둘 이상 있을 때는 항상 양도세는 뭐다? 큰 것. 그 다음 2번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뭐다? 1200만 원 이하. 비사업용 토지죠. 정확히 나왔어요. 항상 2년 채워야 6% 또는 2년 채워야 비사업용 토지는 16으로 갑니다. 그래도 2년 채웠네. 그래서 몇 프로? 16% 맞고. 자,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보유 기간에 속지 말자. 무조건 초과누진. 6에서 45. 기본 세율이죠?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짝이에요. 6개월 보유하면. 자, 몇 프로로 간다? 70%. 70%. 그래서 이 법이 뭐다? 6월 1일. 작년에 이후에 양도할 때는 뭐다? 이렇게 세율을 강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작년 6월 1일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반드시 보유기간은 소급 적용하죠. 피가 들어가야죠.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피가 안 빠졌네요.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출제될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는 2년 채우고, 다주택자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 5월 10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그냥 기본 세율이다. 20이나 30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놓기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형 모의고사 할 때는 개정된 것만 따로 추려서 연습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판은 뭐다? 결국 동형 모의고사, 50선 또는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가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집을 압축시켜서 나올 것만, 예상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고, 이거 다할수 없잖아요. 얼마나 몇백 문제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문제를 추려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고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미등기로 들어가네요.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 투기꾼이죠? 그럼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고요. 미등기는. 자, 첫 번째 1번. 미등기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죠? 벌써 있다 틀렸네. 없다. 자, 그 다음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제외하는 자산이 있죠? 그럼 1번은 뭐다?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다. 이런 거는 미등기로 안 봅니다. 이유는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에서 제외되는 자산입니다. 그래도 정답은 2번이네. 그리고 미등기로 팔 때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안 해줍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 때는 세율이 몇 프로? 70%.
항상 세율은 어디에서 곱할까요? 과세 표준에다가 70%.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70% 어디에다 곱해? 과세 표준. 여기에다 곱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틀렸잖아요. 과세 표준의 70%를 곱한 금액이 뭐가 된다? 산출세액이 되겠죠. 4번도 틀렸고, 그리고 미등기는 역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미등기로 팔더라도 뭐는 해줘? 필요경비. 추계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해줍니다. 이거 언제나 출제되는 거.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추계할 때, 매감 환기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죠.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권법률 공제율.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적용합니다. 국내 것은, 그러나 국외 것은 안 해줘. 이거는 국내 것만 하는 거야. 국외는 뭐다? 등기, 미등기 안 따지니까 이런 거 없고. 국내 것만 해준다고요. 계산공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66번.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 제외재산이 아니네. 상가 팔았네.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기역. 미등기로 결정되면 과세표준의 70, 산출세액의 70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자, 그리고 장특공제 적용 배제. 오.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계산공제는 미등기더라도 국내 거는 0.3% 적용한다. 배제 틀렸네. 그리고 기본공제 안 해주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이 몇 번이다.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은 적용한다. 3% 공제합니다. 등기되면 미등기도 해줍니다. 0.3% 국내 것만. 단 국외라고 물어보면 국외 거는 안 해주고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다음 67번.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 제외자산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 기역.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무조건 과세죠. 근데 어떤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거.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럼 이거는 무허가 주택. 그럼 비과세 해준다. 등기된 걸로 본다.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니은도 포인트가 뭐다? 불가능한 거는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죠? 미등기 제외다. 그 다음 디귿도 뭐다? 도시개발법. 나와 종료되지 않냐. 미등기로 안 본다. 이유는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럼 제외자산이 다 제외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등이 나오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제외. 답이 5번이네요. 5번이에요. 자, 68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죠? 적용될 수 있는 것. 다 중복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가 중심이 딱 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를 정복하자. 이게 돼야 응용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장특공제, 기본공제, 폐지 안 해주잖아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 1년제 5년 보유했죠? 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비과세. 과세죠. 이거는 무허가주택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주택이에요. 그럼 멀쩡한 주택을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죠. 과세예요. 무허가 주택 등기가 불가능한 건 비과세인데 이건 등기가 불가능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거든. 할수 있으냐 과세. 자, 3년 보유했다. 그 미등기입니다. 문제가 장특공제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 그다음 4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법령이자는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뭐다? 공제한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의하지 않는 경우 추계 결정했다는 거죠. 매각 만기로.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 필요 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 공제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 물건별 공제율 추계할 때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0.3% 적용합니다. 답이 4번이라고요. 그리고 누진세율은 쓸 수가 없죠. 미등기로 결정되면 몇 프로? 70%. 그다음 68번에 4번 아주 중요한 거네. 그죠? 그다음 66번에 디귿과 똑같은 거잖아. 그다음 작년에 68번 문제 딱 풀고 시험장에 가니까 66번이 나왔잖아, 왼쪽. 그다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한다. 유사 문제에 이렇게 응용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69쪽으로, 69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전체 문제입니다. 자, 양도세 이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이죠? 손해가 났다, 양도 자산, 토지도 1호 같은 자산이죠? 그럼 손해가 나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익에서 하면 큰일 나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자, 그다음 2번은 나왔다. 5년 이내 배우자. 그래서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했잖아. 2월 과세죠? 뭐를 물어본다? 증여세. 그래서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2월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자,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할부 이자죠? 아, 취득원가가 5억이야. 할부 이자. 할부 이자를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럼 취득가액은 팔아먹을 때 6억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할인 차금 할부 이자를 비용 처리한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할인 차금 상각액을 어디서 비용 처리한다? 사업소득에서.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야. 사업소득에서. 그래서 1억 중에 3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먼저 공제를 받죠? 그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할부 이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7천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법용어로. 3천만 원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3천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요. 10억이라고 가정하고 빼고 빼는데. 3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것.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요. 요렇게 산입한 것. 그럼 7천만 원을 뭐라 그래요? 7천만 원을 사업소득에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거를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는다고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7천만 원. 자, 그럼 3번은 뭐를 물어봐요? 사업소득 나왔죠? 그다음 필요 경비로 산입한 이거를 물어보잖아. 산입한 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필요 경비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여기 공제 받았으니까. 그럼 뭐를 필요 경비로 봐? 7천. 이거를 뭐라 그래?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야. 7천만 원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등장했다.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은 여기서 공제를 못 받아. 뭐를 공제받아? 7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은 몇 번? 3번. 자, 그다음 특수관계인 증여했잖아. 이거 형과동생. 형과동생. 그래서 이거는 뭐다? 2번과 원리가 똑같아요. 특수관계인 증여 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입니다. 이거 부당이익에 산 부인. 근데 뭐를 물어봐? 증여세. 자, 증여세는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하고 돌려줘. 돌려준다는 얘기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2번, 4번. 증여세 처리 잘하세요. 자, 그다음 5번. 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 있어서 토지를 어떻게 팔아서 시가에 미달하게 이거잖아.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죠? 저가양도. 그럼 양도세를 떼어먹었는지 안 떼어먹었는지 알아야죠? 차액이 3억 이상, 시가에 5% 이상. 근데 차액이 얼마 나? 5억 났잖아요. 5억 나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양도함으로써 주세를 지우세요. 양도함으로써 주세가 아니라 조세예요. 조세. 조세 부담을 부당이 감소 인정될 때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왜? 3억 이상 차이 나니까. 5억이니까 범위죠? 시가로 계산한다. 아주 최상급 문제네, 그죠?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다음 70번으로 들어갑니다. 70번. 자,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자, 1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국내 팔았죠? 그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자, 그다음 2번은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어디 걸? 국외 거를 양도했어요. 국외는 몇 년이부터 해야 돼? 5년. 5년. 그래도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 앤드 국외.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지. 거주자가 팔았잖아요. 그럼 주소가 있죠? 그럼 어디로 간다?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 주소지죠. 아, 거주자가 팔았으면 국내 세금 내는 거죠. 국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다음 비거주자가 팔았네? 국내 거.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럼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 틀렸죠? 비거주자가 국내 거 팔면은 국내 세금 내야죠. 어디로 간다? 부동산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그래도 5번. 피거주자는 주소지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주소지가 나오니까 무조건 틀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71번으로 들어갑니다. 71번. 자, 이제 양도세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